뭐라 그럴까? 어디 갔다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좀 세진 않아 사실. 분위기가.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처음 뵙는데 첫 촬영이에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려요. 네. 오늘 좀첫 촬영인데 네. 인물 신점을 제가 준비했어요. 이 인물 신점은 제가 생년월일을 드리고, 네. 그리고 성별, 그리고 성씨까지 드리면 네. 나오시는 대로 네. 정사를 봐주시면 네. 제가 차후에 누군지 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해 볼게요. 네. 일단 사주 드리겠습니다. 네. 남자, 네. 박씨입니다. 박씨. 이 사람도 지금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이 사람이 운이 좋은 운이에요. 지금 보면. 그리고 사람 자체도 겉으로 볼 때는 좀 가벼워 보일 수도 있어요. 가벼워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사람이 눈치도 있고 머리도 좋아요. 머리도 좋고 또 순간에 이렇게 순간순간 대처 능력도 뛰어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남잔데 약간 여자 같은 성향도 조금은 있거든요. 아, 예, 네. 근데 뭐라 그럴까? 어디 갔다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어떤 끼, 이런 끼들이 내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연기자나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보다는 남들 앞에 이렇게 나를 많이 드러내고 뭐 이렇게 뭐 시끄럽게 뭐 음악 같은 거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네. 그리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맑다 그래. 맑다고 그러고 이 사람도 어디 가서는 그래도 유명한데요, 나름 많이 유명하고. 직업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가수입니다, 가수. 아, 그래요? 네네. 목소리가 맑아요. 목소리가 맑고. 아무튼, 어른들도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보다 어른들이 좀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올해 네. 운기가 좀 좋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기 경연 요즘 네. 리스타트롯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아, 그거 하는 거는 아는데, 네. 본 적은 없어요. 최근에 이제 네네. 본 적은 없는데, 근데 이제 뭐 기존에 어떤 자기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색깔 말고 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맞아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인지도나 어떤 그 나의 어떤 다른 모습?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여주려고 해서 네. 조금 부담감은 사실 되게 많을 거예요. 미래의 마음이. 부담감도 많이 있고 자기의 어떤 기존에 해왔던 어떤 활동들도 있겠지만 네. 여기에서 조금 새로운 어떤 도전 아닌 도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네. 그래서 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반응이 나쁜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또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좀 세진 않아 사실. 분위기가. 그냥 뭐그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네. 거기에서 우승을 거머쥐기는 사실상 조금 그죠. 어렵지 않을까. 네. 워낙 쟁쟁한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밀리는 성향도 조금 있긴 해요, 아, 사실은. 그래요? 네. 어느 정도는 혹시, 올라가는데 그 다음은 그렇게 크게 이제 이미지 부각을 많이 시키지 뭐 이렇게 내가 뭐 1등을 거머쥐고 막 우승을 하고 이거는 안 보여요, 사실. 뭐, 제2의 임영웅이 된다거나.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죄송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네. 우승은 뭐 그렇다 치고, 네. 요 경연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 어쨌든 가수로 네.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 전보다는 좀 레벨업이 될까요? 아무래도 조금 다른 어떤 뭐 나의 실력? 진정한 어떤 나의 그못 보여줬던 거? 이런 걸좀 보여주니까, 그래도 뭐 팬이라면 팬이 더 늘던지, 자기를 찾아주는 데가 더 많던지, 이런 기운은 있어요. 근데 좀 우승은 좀
그러네. 이분이 아마 들으시면 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장구의 신 박성어진 씨 혹시 아세요? 네, 알아요. 장구 치시면서 막 네, 하시던 네, 분인데 네. 이분이 장구를 내려놓고 지금 경연에 임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운기를 여쭤봤거든요. 근데 장구를 내려놓고 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닐 텐데. 네. 왜냐면은 뭐 거의 댄스 음악 같이 뭐 이렇게 밝은 빠른 템포 음악만 했으니까. 네. 그래서 한번. 근데 좀 뭐지? 트롯이라고 다 빠른 건 아니잖아. 네.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나름 잘하실 것 같은데요? 잘하실 것 같아요. 노력은 많이 하시네. 아직은 이렇게 단체전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혹여나 저 위에 순위까지 올라가면 네. 제가 다시 한번 운기를 여쭤보러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